Times. 네, 아름다운 기타 그레츠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넘버링인데요. 5427번입니다. 5427. 이게 지금 뭐 저희가 5427 말고 비슷한 것들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디 두께가 지금 그냥 통기타 수준이에요. 통기타네요, 이거.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이제 뭐 한 60몇 미리에서 70몇 미리로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두껍습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모델들은 이제 5410 이런 5410.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델들이 이제 62에 72 정도였는데 얘는 68에 78.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그때 그 이제 빅스비 달렸던 모델은 73점 받았었고요. 네. 한 대쯤 갖고 있어도 좋겠다. 컬렉터가 군침 흘리는 디자인. 이게 G5410T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한류 그레치 겉바속촉 사운드 하면 뭐 99 메이드 인 코리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뀌었습니다. 네, 차이나네. 네, 예전에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로 좀 유명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차이나로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하는 모델은 5427TG 리미티드 에디션 일렉트로매틱 할로우 바디 싱글 컷어웨이 위드 빅스비 모델입니다. 지금 할로우 바디로 일단 울림을 굉장히 극대화한 모델이고요. 그냥 쳐볼까요? 한번? 네. 네, 그냥 쳐도 이렇게 충분히 네, 공명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노래 연습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느낌은 이제 흰색에 금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흰색이 완전 흰색은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틱한 네. 그런 느낌의 네, 색상이 보여지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 샴페인 화이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그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샴페인 화이트의 멋진 색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랙 펄이라는 또 색상도 있어서 네. 지금 보면 우리가 뭐 이런 흰색에 금색 조합 나오면은 뭐 화이트 팔콘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얘는 거의 뭐 화이트 히포 같은 느낌? 하마? 하마 느낌. 네. 굉장합니다. 피지컬이 뭐 엄청나요. 이건 하마고 저 까만 모델 보면요. 저거 같아요. 들쏘 있죠? 들쏘. 아하, 버팔로 이런 거. 네. 무섭습니다. 하마 아닌 버팔로 같은 피지컬. 네. 크긴 진짜 크네요. 통기타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정말 큽니다. 이게? 그거 면은 통기타만 한 거 같아요. 진짜. 아, 그거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뭐 오우. 강렬한 그런 피지컬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139만 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69cm, 무게는 3.37kg, 두께는 68에 아치탑 아치백 다 더하면 한 78 정도 보입니다. 9프렛 뒤뚤레는 75mm고요. 여기서 12프렛이 여기네. 네, 거기 있습니다. 보브테일이 있어갖고 잴 수가 없어서. 네. 네,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 탑 with all new trestle block brac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트레슬이 뭐냐면 이게 가대입니다. 버팀목이죠. 버팀목. 아, 버팀목. 지금 이거 보면은 기타를 관통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네네네. 네, 버팀목. 네. 약간 그 센터 블록 꽉 막혀 있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게 진짜 말 그대로 지지대 기둥이 이렇게 딱 기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네. 메이플 클래식 C 쉐입 내기고요. 와. 네,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 금장으로 오픈튜너, 네. 멋지게 오픈 기어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너트는 42.85mm 너비고요.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1 게이지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통기타. 네, 통기타. 저는 요새 통기타도 011 쓰거든요. 네. 연주 편하려고. 원래 레귤라가 012죠? 네, 2를 보통 쓰죠. 인디언 로럴 지판에. 네, 맞습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네, 픽업은 듀얼 FT5E 필터 트론 픽업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두 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기 픽업 셀렉터에 어저스터매틱 TM 시큐어드 브릿지, 빅스비 B60 비브라토 테일피스까지 장착이 된 샴페인 화이트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마스터 있는 거 참 편해요.
아이 신납니다. 신나요? 신나요? 네, 좋아요. 기타에 잘 어울리는 사운드. 잘하고 지도 기도 안 올리네요. 자,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봤는데 레드락을 해볼까요? 네. 우와. 좋습니다. 마샬게인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샬게인 해봐야죠. 다 해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이게 사실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네. 여기에 장착된 픽업이 필터트론이라는 거예요. 네. 이 필터트론에 항상 그레치를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픽업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점수를 매겨 놓잖아요. 네. 그 점수가 이제 필터트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파워가 7이고 데피니션이 9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한 사운드를 내준다는 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그 험버커에서 보면은 네. 필터트론이 제일 파워가 약하고 데피니션이 좋아요. 아하. 그리고 파워가 제일 이제 강하고 데피니션 떨어지는 게 PAF. 이게 반대되는 게 네. PAF고. PAF가 파워가 9.5에 데피니션이 5고요. 아하. 그리고 보드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보드트론. 브로드트론. 네, 브로드트론이라는 게 9.5, 7.5. 그리고 풀트론이 8.8. 필터트론이 7.9. 아. 그리고 다이나소닉 그 싱글 코일이 60. 가장 극단적인 건 스탠다드 싱글이 4.9. 파워가 4, 데피니션이 9. 그러니까 필터트론은 사실은 굉장히 선명한 유의 픽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험버커 중에서는 가장.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육중하고 머디하고 막 둔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필요한 사운드 다 나오고 하이게인도 되게 깨끗하게 먹는다라는 거. 네. 이게 이 기타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Yeah.
와우.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네, 이렇게 신나는 사운드로만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신나는 것도 좋고 뭐 데피니션도 좋고 파워도 좋고 다 좋은데 용도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외관에서 보이는 느낌이랑 또 실제 사운드가 확실히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 저는 뭐 디자인도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뭐 화이트 히포 이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릴게요. 하마가 사실 겁나 빠릅니다. 예, 네, 원래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외관은 되게 둔해 보이기 그러지만 네. 막상 이제 들이닥치면은 사운드가 막 쫙쫙 달려 나가는 거죠. 거북이 하마 이렇게 의외로 빨라요. 빨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하마 빠른 하마. 네. 화이트 히포 같이 보셨고요. 네,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4, 예.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2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8. 하나하나 다 다른데 72점 동점이에요. 돌고 돌아 동점. 네 개 항목이 다 다른데 동점입니다. 네, 72점이고요. 오늘 이렇게 5427 TG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아주 빠른 하마. 네. 멋진 사운드와 멋진 외관 잘 봤고요. 뭐 락밴드 하시는데 이거 사갈 뭐 메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사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네.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기타이긴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그레츠 멋진 기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기 전에 오늘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이나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을 중국, 또 네. 중국어 버전으로 네. 끝내고 다음 시간에 멋진 모델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NTN 기어 타임스. 어우 잘한다 TNTN.